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11월도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요거는요, 뮤즈 타로라고 해서요, 요즘 아주 핫한 타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 약간 자본주의 가장 비싼 타로, 예, 앨리스 타로고요. 요거는, 예, 내 스스로 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길을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고요. 요거는요, 예, 요 하얀색, 요거는, 네,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그리고 어두움마저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예, 다 특징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1부터 4까지 선택지 중에서 타로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11월의 마지막 주고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인데 가볍게 한번 가보시죠. 부담 없이.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여기 명상의 타로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밝은 태양이 또 이렇게 반짝이고 있고, 야, 요거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실지 모르겠어요. 완전 스펙타클합니다. 예. 여러분은 좀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냥, 예. 차분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특이사항이 없어요. 먼저 나서는 성격도 아니시고요. 자, 그런데 병속의 메시지입니다. 자꾸 여러 일들이 여러분을, 예, 끌어냅니다. 예. 만나자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인기도 많을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짜증이 납니다. 조용하게 이번 한주 보내고 싶은 여러분은 자꾸 누군가가 불러냅니다. 여기, 장미꽃. 자, 한마디로 귀인. 자, 연락이 있으실 거예요. 재회를 기다리셨나요? 그럼 이번 주에. 자, 그 연락이 있으실 겁니다. 예, 좋은 귀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가 있을 수 없는 이번 한주 되실 거예요. 계속 일이 생깁니다. 바빠집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자꾸 불러낼 거예요. 여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 나와줬는데, 자, 이거는, 연애나 그런 쪽으로 먼저 갈게요. 이거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이한 주에 도대체, 한 주에 뭐가 있죠? 예, 정말 스펙타클하게 무언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거예요. 병속의 메시지고 귀인이니까 재회를 원하신다면 재회에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올 올 것이고요. 가만히 있고 예, 조용히 있으려도 있을 수가 없는 이번 한 주니까 누군가 계속 여러분을 건드릴 거예요. 자, 인기가 올라가고 여러분을 찾겠지만 그게 탐탁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짜증입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은, 예, 그거는 만남을 줄이셔야 되고요. 약속을 좀 줄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예, 아셨죠? 다, 여러분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짜증내지 마세요. 자, 일 하시면서 좀 일이 많아진다. 그리고 계속 자꾸 뭔가를 물어본다. 자, 그런 거 예,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좀잘좀 받아주세요. 여기 이 감정을 상징하는 태양이지만 요럴 때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점수 많이 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만 너무 바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상대방이 뭐 물어본다거나 이러는 거잘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감정의 여왕이에요. 자,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여러분 예민하시죠?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어차피 잘 풀어질 거고, 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는 있으실 거니까, 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자, 재회에 대한 연락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인기가 올라가고, 뭐,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예,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예. 비즈니스적으로 바빠지는 거 너무 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이 많아진다고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럴 때, 예, 다른 사람들, 예, 도와주시고, 예,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찾으러 옵니다. 예. 좀 순수하게 좀 도와주시면, 예, 인복을 쌓으실 겁니다. 이거는 무언가 보답을 받는다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예, 베풀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도, 예, 보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이번 한주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조용히만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한 주를 조용히 숨어서 지낸다까지 갈수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좀 왜 그러시죠? 예. 외부 활동, 예. 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예. 짜증이 날수 있으니까, 예, 짜증내지 마시고, 예, 약속을 조금만 줄이시고요. 세 개면 두개 정도, 뭐, 요런 식으로요. 예. 결실의 타로도 나와줬습니다. 장미꽃으로 상징되는. 그리고 귀인 재회에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거. 자, 요거는, 예. 딱히 뭐, 돈은 안 보이는데, 뭐, 그거야 뭐, 한주 사이에 뭐,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대인 관계로 좀 확대 해석해서 가겠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예. 맺고 끊는 건 있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나 이것 좀 해줘. 너 와서 좀 이것 좀 해달라. 요럴 때는 맺고 끊는 것 정확하게 페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좀 막연히 예, 뭐좀 알아주겠지는 안 돼요. 그러면 예민하게 싸움밖에 안 되고 예, 감정의 대립밖에 안 됩니다. 예. 아시죠? 예, 도와주실 거면은 깔끔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푼다는 생각으로 그냥 도와주세요. 자, 그게 아니시고, 뭐,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분명히 여러분이 공수가 들어가신다면, 노력이 들어가시고, 시간이 들어가신다면, 정확하게,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얼마 주세요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물고 늘어지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그쵸? 하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태양입니다, 태양. 여러분, 이번 한주 인기가 올라가고 바빠지시는 그런 한 주인데 너무 예민하게 예, 굴지 마시고요. 어차피 숨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나가십시오. 연락도 있으실 것이고요. 예. 뭐 나쁘지 않아요. 태양이면. 스펙타클한 한주 예상됩니다. 첫 번째 한 주였고요. 복타. 자, 11월의 마지막 주죠. 어느덧 11월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주 앞두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간 운세 알아볼게요. 두 번째 선택지예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츠 타임 나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악마를 떨쳐내십시오. 예. 여러분, 나이스예요, 나이스.
제가 이거 가지고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워워하고 좀 참으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무엇이 됐든지 떨쳐버리십시오. 악마한테 구속당해 있고 묶여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을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을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더 외롭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자, 환승 이별을 하십시오. 자, 구패를 떨쳐버리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자,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주간 운세는 일주일에 7일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기운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두리뭉실한 건 아니고요. 임팩트 있는 것만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악마 날려버리세요. 뉴패 받아들이세요. 자, 이게 재회를 원하셨다면 깔끔하게 그냥 재회로 가셔야 됩니다. 재회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 자체가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신다면 한 사람 날려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 둘다 좋아도 둘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악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명 떨쳐내 버리시는 이번 한주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It's time to nice. 자, 여러분 이렇게 좋아지실 시간이고, 자, 이제 즐기실 시간인 거예요. 인생 뭐 있나요? 왜 자꾸 이 스스로 힘든 길을 가시나요? 제가 이 정도로 정확하게 확신에 차서 자 짚어드렸다면 제 말을 한번 따라 보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에서도요 이렇게 스타 기회와 희망의 타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자,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목이 잡혀 있으시면 안 돼요. 발목이 잡혀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예. 여기, 예. 잠든 마녀를 여러분이 깨우고 있습니다. 예. 누구한테 꼭 허락을 받으셔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뛰어드시고 행동하세요. 기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11월 한달 내내 그냥 고민만 하고 계셨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해도 될까? 저거 해도 될까? 뭐가 더 좋을까?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재회를 기다릴까? 뉴페루 갈까? 고민만 하시고 망설이기만 하시고, 예. 뭐가 더 좋을지 가봐야 하는 거죠. 적어도 선택이라도 해보셔야지 아시는 거고. 자, 일주일이라도 뭔가 하루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발 뒤져봐야지 아뜨거라든지 아차거라든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그냥 백 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거 아니다 싶고 다른 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설이고만 계시는 여러분 스스로가 악마예요. 그리고 그런 나쁜 상황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주 과감하게,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선택과 결정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히 금전적인 기운이 있는 거 아니고요. 뭐 귀인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풀어버리셔야 돼요.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풀어버리셔야 될 이번 한 주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되돌리셔도 돼요. 일단 한발 새로운 선택에 담가 봐야지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차가워 아뜨거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웅크리고 생각에 머물러서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번 한주 되셔야 된다. 뭐 딱히 돈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자, 비즈니스에는 기회가 들어오고
연인이 들어왔습니다. 선택 결정하시면 돼요. 자, 내 인생에 해다 가볼게요. 그것은 당신의 능력 박시다. 아시겠죠? 내 인생의 해답. 아니다 싶으시고, 야, 이건 힘들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포기해버리세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질질 끌지 마세요. 아니다 싶으시면 버려버리세요. 자, 이거는, 예, 제가 아까 비즈니스에서도 기회가 들어오고, 자, 연애 쪽에서도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 예. 그냥 결정 내리시면 되세요. 이것도 간보지 마시고요. 정말 없으시고, 나는 혼잔데, 나는 솔로인데 저 사람이 뭔 얘기하나. 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여왕. 예,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한테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한 발 내딛으세요. 이게 이번 한 주 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잡으시고요. 사랑을 잡으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린 거 주간 운세에서는 아마 처음 같아요. 악말 떨쳐버리십시오. 예. 여러분 스스로 환승 이별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 지금 쓸데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인연, 쓸데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다이어트 하세요. 줄여버리세요. 과감하게 선택하는 한 주.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 알아보고 있고요. 자,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예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제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일단은 먼저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빠져 계시고 어깨가 축 늘어져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거는 제가 연애 쪽은 얘기하지도 않을게요. 자, 계약이고요. 지지자입니다. 예.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원하는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 뭐 재계약 같은 거 하시나요? 잘 되실 거예요. 자, 지지자를 암시하는 타로니까 이건 진짜 비즈니스로만 가겠습니다. 지금 연애를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을 거고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그 일이. 자, 황금의 동전을 움켜쥔 왕의 타로고, 자, 지팡이의 왕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 있고요. 자, 저렇게 멀리 부담감을 암시하는 사자가 있지만, 자, 여러분 왜 그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돌직구로 앞으로 달려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어요. 왜 그러시죠? 힘내세요. 웅크려 계시지 마시고요. 자, 연봉 협상 같은 거 하신다면 과감하게 질러버리십시오. 예, 요즘 시기가 시기지만 예, 여러분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웅크려 들지 마시고 예, 과감하게 자기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동수 좋고요. 새로운 출발 제가 말씀드렸죠. 다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 힘을 안 내신다는 게 문제지 힘을 좀 내세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외출, 아 요즘 뭐 외출, 뭐 그래도 뭐 나가셔야 될 건 나가셔야 되죠. 예, 그죠? 사람들 만나시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끌려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예. 비즈니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거는 비즈니스를 넘어서 연애나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상대방을 비웃어 버리세요. 예, 비웃어 버리세요, 그냥. 예. 여러분이 갑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다리지 마시고, 앞서 나가시고요. 예.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웅크려들지 마시고, 예.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고 남들하고 막 싸우고 들이받고 막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죠?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제가 오래간만에 요거 하네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십시오. 예, 그게 여러분의 이번 한 주예요. 이해를 바라지 마시고요. 뭐 남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 뭐 이런 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우기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계약과 지지를 암시하는 이 나무입니다. 예. 지지자들. 예. 여러분 없으면 그일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주장하십시오.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그리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세요. 그러면 이번 한주잘 풀어질 겁니다. 자, 내 인생에 해다 갈게요. 자, 이세 장의 타로가 너무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풀린다. 그런 의미 절대 아니고요. 제가 타로에서 좋다고 말하는 건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계획대로 일을 추진했을 때 결과가 좋아요. 그로 인해서 보답을, 확신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실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남과 비교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는 움크려들지 마시고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즐겨라. 요거, 예.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즐겨라. 제가 요 정도 드렸다면은, 딱히 제가 요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 의미 아실 거예요.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즐겨라. 아셨죠? 자,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사랑을 다짐하라. 예. 여러분이 갑입니다.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다짐하라. 자, 교황입니다. 교황. 자, 교황은, 예, 권력이 있지만 두루두루 포용과 용서의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과 그리고 고집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예, 이번 한주 선택과 결정 내리신다면 잘 되실 거예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11월도 벌써 마지막 한 주네요. 자,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돈이 새버릴 수가 있습니다. 황금의 동전이 양말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양말은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사신 조금 불리긴 합니다. 돈 관리 잘하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태양입니다. 뉴 데이고요. 무척 긍정적인 타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신을 조금 낮춰서 해석할게요. 돈은 들어옵니다. 새어나가는 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칫 이번 한 주에, 이거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 그게 아니라, 목돈이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다행스러운 건, 여기 뉴데이라는 긍정적인 타로가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신다면, 이 새어나가는 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요럴 때 제가 힌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한테 줘야 할 돈, 그리고 어딘가에 내야 할 돈, 좀 치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대한 늦게 내세요. 늦게 주시고요. 예. 그쵸? 그거 치사한 거 아니고, 여러분, 이번 한 주에는 그게 좀 현명할 수 있습니다. 돈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돈도 들어와요. 돈도 들어오는데 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요. 제가 대인관계 그리고 특히 연애에 집중할게요. 비즈니스는 요 정도 말씀드렸으면 됐고요. 자, 여러분. 자, 요거는 지혜의 타로예요. 지혜. 달의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인기가 예, 치솟고 여러분에게 여기 이렇게 황금의 왕이 나타날 겁니다. 뉴페가 떠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직장 생활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예,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은 느낌적인 느낌 오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과 적어도 예, 지인 정도에서 끝나진 않고 마음을 예, 받아줘야 한다는 거, 그런 느낌은 오시겠지만, 그게 짜증나요. 여기, 창끝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지인으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자꾸 훅훅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 사람이, 그냥 대충 끝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짜증이에요. 그래도 저는 뉴데이니까요. 그분한테 기회를 한번 줘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자연의 타로 정체 변화가 없다는 타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버지의 타로 이 아버지는 생각을 암시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차피 연애에서만큼은 행동하지 않고 생각이 많으세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심사숙고하실 거고 어차피 연애보다는 여러분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세요. 비즈니스파예요, 비즈니스. 다행스러운 건, 자, 그래도 여기 황금의 동전이 가득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 관리와 지출에 신경을 쓰는 건 써야 하겠지만, 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너무 벽을 치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자. 사신이니까 예, 날카롭죠? 예, 대인관계에서 그다지 좋지 않고 연애로 확대 해석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대인관계랑 연애랑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예, 핵심은 그거예요. 대인관계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약간의 다툼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연애에서는 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고 뉴페겠지만 지인들 사이에 있을 거예요. 자, 뉴데이입니다. 뉴데이 그 사람한테 기회를 한번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예, 말이 많았네요. 짜증 너무 내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세요. 이게 대인관계예요. 어차피 사신이니까 여러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냥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시면 포기하세요. 무시하세요. 때로는 무시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깔보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컨셉이 다르고요. 여러분과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끌어 갈 수는 없어요. 예. 적절한 무시도 어떻게 보면 예. 해결책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연애에서만큼은 또 나타난 그 지인들 사이에서 나타나죠. 그 뉴페가 여러분에게 100% 마음은 들지 않아도 기회를 주시고, 자, 그렇게 딱 보시면 되세요. 자, 안 그러시면 여기 이렇게 정체의 타로, 머물러 있는 타로, 그리고 생각이 많다는 아버지의 타로, 요때 이 뉴페 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이 12월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은 어차피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연애 쪽으로 가기에는 스스로는 움직이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자, 이렇게 지인들 사이에서 뉴페가 들어왔을 때 벽을 치지 마시고요. 기회라도 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 이 연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뭐 영화라도 보시고 식사라도 하시고 그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혼자 지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되는 건 포기하세요. 무시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때론 그 사람들을 깔보란 얘기는 아니고요. 내 스타일과 내 컨셉과 어차피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너무 조심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 딱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너무 조심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요 정도면 됐네요. 제가 뭐 더, 말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타로고요. 감정이요. 기회를 주시고, 마음 가는 대로 하시고, 너무 조심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명심해 주세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